안녕하세요. 서울시향 온라인 콤미공 진행을 맡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콤미공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시향에서 정기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일명 온라인 콤미공입니다. 그런데 이번 콘텐츠는요, 아주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서울시향에서 2020년도에 준비한 프로그램을 전체를 프리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콘미공의 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를 다시 미리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2020년 서울시향 프로그램 소개시켜 주실 선생님 한분 모셨습니다. 클래식 FM 라디오에서도 활발하게 방송하고 계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강연으로 종횡무진하고 계신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에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2020년도 예. 서울시향 프로그램을 보셨을 때 선생님의 첫 반응이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뭐, 이건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반응이죠. 저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예, 놀랐어요. 정말 그 프로그램이 다채로우면서도 좀 그렇죠. 알차고, 사실 네. 뭐 지금까지 서울시향의 프로그램은 다 좋았습니다만 네, 어느 맞죠. 건 하나 뺄거 없었지만은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서울시향의 새로운 시대가 또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네. 느낄 정도로 참그 이번 프로그램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다채로우면서도 중요한 네.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향에서 드디어 4년 만에 새로운 음악 감독님을 선임했는데요. 벤스케 지휘자에 대해서 저희가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참그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고르고 고르고 또 네. 다시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네. 해서 새로운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인 오스모 벤스케를 네.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스모 벤스케, 핀란드의 지휘자입니다. 아주 중견 지휘자죠. 조금 의외네요. 그동안 지휘자면 주로 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이 그렇죠. 대부분이었잖아요. 사실 이게 뭐 낭만파에 강한 독일 쪽 아니면 또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또 러시아 쪽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아니면 또 이탈리아 이런 그렇죠. 쪽이 우리가 이제 지휘자로서는 많이 접하던 그런 쪽인데 핀란드 지휘자를 이렇게 초빙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국제적인 추세에 또 발맞추어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지휘계에서 세계로 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만 핀란드는 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음악 강국이죠. 특히나 이 지휘자 중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에사 페카 살로넨, 네. 작곡가이자 지휘자로도 유명한 네. 살로넨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 우리 서울시향의 객원 지휘자로도 많이 왔던 한눌린투 네. 그리고 유카 페카 사라스테 같은 이런 대단한 지휘자들도 있고 또 조금 더 나이 드신 분으로는 뭐 레이프 세게르스탐이라든지 이런 그 위대한 지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세계 곳곳에 이 핀란드 지휘자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오스모 벤스케 지휘자는 아까 말씀드린 에사 페카 살로넨, 유카 페카 사라스테 같은 딱 지금 이제 60대 네. 나이대에 그런 그 아주 그전 세계 지휘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렇죠. 네. 중견 지휘자 그룹 중에서도 핀란드의 아주 그 중심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클라리넷주자 출신인데요. 그래서 이제 클라리넷이라는 아주 그 낭만주의적인 그 네. 악기를 다루면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해서 지금은 뭐 뭐 핀란드의 라티 심포니 네. 오케스트라라든지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을 두루 거치고 또 미국의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의 그렇죠. 상임 네. 지휘자로 활약을 하는 등 많은 활약을 남기면서 뭐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집이나 네. 베토벤 교향곡 전곡집 같은 네. 굵직굵직한 유명한 녹음들을 많이 남긴 분인데요. 핀란드 지휘자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 러시아 그 사이에 있는 네.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음악에도 능하고 또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라든지 고전주의 같은 그런 음악에도 굉장히 능한 모든 분야에 통달한 그런 네. 객관적인 해석을 할수 있는 지휘자라고 볼수 있겠고 또 특히 특징적인 거는 핀란드의 많은 지휘자들이 또
작곡도 병행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살로넨이라든지 이 벤스케 지휘자 같은 경우는 작곡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작곡을 하기 때문에 악곡의 어떤 형식과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내면을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그렇죠. 그렇기 높겠죠. 때문에 지휘자로서 굉장히 만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핀란드 지휘자들 중에서도 요즘 그 젊은 지휘자들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독일의 바그너 페스티벌로 유명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내년 2020년에 새로운 니벨룽의 반지 프로덕션을 올리게 되는데, 이전까지 유명 지휘자들을 계속 섭외하면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상당히 설왕설래 예측이 많았었는데, 놀랍게도 핀란드의 그갓 30대 젊은 지휘자인 피에타리 인키넨이 새로운 니벨룽의 반지의 지휘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예, 우리나라에도 독일의 도이체 필하모니를 이끌고 내한 공연을 해서 그 실력을 이미 입증받은 바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핀란드 지휘자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오스모 벤스케를 상임 지휘자로 맞이하게 됐다는 것은 서울 시향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번에 오스모 벤스케 지휘자가 이끌 서울 시향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실은 서울 시향하고 벤스케 지휘자고요. 그동안에 인연이 좀 있었죠. 그렇죠. 지난 2015년에 이 벤스케 지휘자가 서울 시향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에 굉장히 우리 그 서울 시향의 팬들, 그리고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아, 참 훌륭한 지휘자다. 역시 명성 그대로다. 이런 그 호평이 많아서 그 이후에 2017년부터는 매년 같이 이렇게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해왔었는데요.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그 벤스케 지휘자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서울 시향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 감독으로 영입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시면 이쯤에서 우리 벤스케 음악 감독이 지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정말 제가 이번 그 내년도 프로그램, 아주 아직까지는 그 베일에 쌓여 있었던 프로그램을 확인을 하고는 참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예, 마찬가지예요. 레퍼토리도 너무 와, 이렇게 정말. 다채롭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음악들이 다 담겨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생소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만 할 그런 새로운 동시대, 현대 음악 레퍼토리도 굉장히 충실한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그 벤스케 상임 지휘자의 임기는 내년 2020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기 연주회가 이제 2월부터 이 벤스케 지휘자가 이끌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제가 이거를 보고, 예. 아, 이분 작정하셨구나. 실은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께서 굉장히 시벨리우스에 정통하신 그런 지휘자이지만, 실은 말러도 전곡을 녹음을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가장 잘하시는 또 스케일도 크고, 그렇죠. 그런 거 하셔서 제가, 아, 감이 왔어요. 그렇죠. 처음 보는 순간 부활 교향곡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 이제 뭔가 큰걸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참 이 레퍼토리는 다채롭습니다. 루마니아의 작곡가인 에네스쿠의 이 루마니아 광시곡 1번으로 시작을 해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참 우리가 쉽게 들어보기 힘든 귀한 곡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폴란드의 20세기 아주 그 보석 같은 작곡가죠. 루토 스왑스키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전또 8월 달 스케줄이 참 이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인데요. 그죠? 선생님, 통했나요? 저도 너무 놀랬어요. 아, 정말 이 레퍼토리는 제가 그 요즘 이제 그 베를린 필하모닉이라든지 유럽의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이 현대 음악을 아주 쉽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바로 이 시대 조류에 발맞춰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8월 달에 있을 연주회에서는 코플랜드의 유명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팡파르로 문을 열고, 그리고 핀란드의 아주 20세기 중요한 작곡가죠. 라우타바라. 우리들의 시간을 위한 레퀴엠 이런 곡들을 연주하고,
그리고 참 이 작곡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작곡가인데요. 네. 이 브레트딘. 네. 이 사람은 그 호주 출신의 작곡가로서 현역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인데 이 사람은 원래 그 베를린 필하모닉의 비올라 주자였었는데 네. 작곡에 전념하기 위해서 지금은 작곡가로만 활동하고 있는데 브레트 딘의 아주 그 트럼펫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새로운 작품들을 소개를 하고 또 그 뒤에 2부는 네. 정말 기대되는 곡이죠. 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 아주 그 장기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곡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연말에는 빼놓을 수 없는 베토벤 합창까지. 그렇죠. 정말 이 그 동서남북 과거와 현재 네. 완전히 아우르는 그런 참 대단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시작과 끝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지만 그렇죠. 실은 그 중간에 편성된 수많은 현대음악 곡들이 정말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2020년은 새로운 음악 감독과 함께하는 서울시향에도 중요한 한 해이긴 하지만 우리 음악계로 봤을 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정표가 있죠. 그렇죠. 정말 음악의 중심이 되는 작곡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 하면 바로 생각나는 네. 베토벤 탄생 25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 베토벤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또는 클래식 음악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건 완전 모르는 사람이건 베토벤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렇죠. 저도 베토벤 좋아합니다만 사실 베토벤이 우리 음악사에 왜 이렇게 중요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건 역시 음악학자께서 전문가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예술가라고 자각을 하고 어떤 예술적인 혼이랄까? 예술적인 이런 영감을 바탕으로 작곡을 한 최초의 작곡가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베토벤 이전에도 훌륭한 작곡가들이 너무나 많죠. 모차르트라던가 하이든이라던가. 근데 이런 작곡가들은 실은 본인의 어떤 예술적인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작곡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섬기고 있던 그렇죠. 혹은 본인이 속했던 그런 궁정이라던가 이런 곳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나의 작품이 후대까지 남을 거야 이러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베토벤으로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요. 네. 나는 정말 진정한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베토벤이 한 땀 한 땀 그야말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옷을 짓듯이 그렇게 음악을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이 이루는 교향곡 분야의 업적은 정말 앞으로도 이러한 교향곡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베토벤 이후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베토벤을 뛰어넘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번번이 그냥 베토벤은 베토벤으로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거대한 아우라를 지닌 너무나 중요한 음악사적인 인물입니다. 야, 정말 이 베토벤, 그야말로 예술가로서의 네. 어떤 그 자기주장을 처음 네. 시작한 그런 그렇죠. 이정표가 되는 그런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서울시향도 이제 내년도 프로그램, 이 네. 베토벤 250주년을 맞아서 뭐 지금 전 세계 모든 음악단체들이 이 베토벤을 기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시향의 2020년 프로그램을 네. 보면서 저는 의외로 네. 너무 요란하지 않다. 조금 수수하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베토벤 250주년이라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네.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묵묵히 베토벤의 가치를 전하겠다. 이런 네. 의지가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제가 한번 좀 그 말씀을 드리면은 네. 1월에는 이 띠에리 피셔가 지휘하는 이 정기 연주회에서 아주 또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그렇죠. 이 레오니다스 카바스코스의 카바코스가 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네. 이렇게 협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도 다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 마르크 민코프스키, 네. 정말 그 음악의 진짜 장인과도 같은 네. 이 전문 이 아주 시대 악기 연주의 전문가가 그렇죠. 와서 네. 이 올 프로메테우스 프로그램을 참 이 이런 걸 이렇게 조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런 걸 또 이런 그 어떤 테마 프로그램을 네. 한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네.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네. 이렇게 또 공연을 하게 되고 4월에는 또 김선욱 씨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을 네. 합니다. 그리고 아주 또 서울 시향하고는 인연이 깊은 마르쿠스 슈텐츠 네. 지휘자가 7월 달에 이 베토벤의 교향곡이 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5번, 6번 교향곡을 이렇게 또 엑기스만 뽑아서 전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달에도 베토벤의 8번 연주회가 있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 지휘자인 벤스케 지휘자가 12월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9번 교향곡, 네. 합창 교향곡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실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죠. 또 있을 건 다 있는 네네. 그런 아주 그 알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0년 서울시향 정규 연주 프로그램 중 베토벤의 곡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서울시향의 온라인 콧미공, 2020년도 서울시향 정규 연주회 프로그램을 우리 음악 칼럼니스트인 유정호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베토벤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 베토벤하고 필적되기도 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작곡가인데 특별히 이번 서울시향 연주회에 많이 편성된 작곡가가 한 분 있죠. 예,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약간 의아해서 네. 또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무슨 기념회가 있나 오늘? 아, 내년에? 네네. 근데 없더군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하이든이라는 작곡가, 네. 이 고전파의 어떤 그 또 문을 열어젖힌 그쵸. 작곡가이기도 하면서 또 베토벤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던 네. 어떻게 보면 고전파의 기둥과 같은 네. 작곡가인 하이든의 작품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봤더니 그 상반기에만 다섯 작품 정도가 연주가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 이거 역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예, 물론 이 프로그램들을 각자 지휘자나 연주가들이 선정하는 거니까 네. 이거를 뭐 이렇게 함께 의논을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또 모였다는 거는 참 그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토벤이 있기 위해서는 하이든이 없었으면 베토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그 준비를 해놓고 그 위에서 베토벤이라는 꽃이 피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준 고전파의 기틀이 되는 하이든이 많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은 하이든의 음악은 조금 베토벤의 음악에 비해서는 조금 지루하지 않나, 조금 재미가 없지 않나 이런 그렇죠. 편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음악적인 스타일은 모차르트하고 조금 더 가깝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모차르트에서 좀 활기차고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지고 아주 간결한 채로 남은 게 하이든의 음악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 혹시 하이든이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렇죠. 네. 혹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교향곡을 많이 작곡해서? 네, 그거는 당연한데 그럼 도대체 왜 많이 작곡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작곡가가 특정한 장르를 많이 작곡을 하면 아, 이 장르에 대한 작곡가 애정이 넘치는구나. 예. 그 장르를 유난히 좋아하는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하이든의 경우는 100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했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교향곡을 한번 쓰기 위해서는 정말 긴 곡이잖아요. 그렇죠. 악기 편성도 많고 그런데 그런 곡을 100곡이나 썼다. 그런데 실은 하이든이 교향곡을 좋아했다기보다는 하이든이 섬기고 있던 에스테르 하츠가에서 많은 궁정 행사로 음악을 쓰기 위해서 궁정 행사 때 작은 실내악 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교향곡 의뢰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죠. 그런 만큼 그 하이든의 성실성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닐까요? 네, 네. 저는 가끔 하이든의 이렇게 초상화를 보면 작곡가가 아니라 약간 집사 같은 느낌도 그렇죠. 실은 있어요. 뭔가 이 그 묵묵히 자기 일을 규칙적으로 네. 해내는 네. 그런 아주 그 장인과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맞습니다.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서 하여튼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하이든이라는 작곡가 어떻게 보면 베토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고전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네. 하이든의 곡들이 많이 조망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띠에리 피셔가 지휘하는 1월 달 네. 이 서울 시향의 정기 연주회에서 하이든의 아주 초기작 중에서 네. 이 교향곡 8번 저녁이 공연됩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에스테르하지 네, 네. 이 궁정을 위해 작곡한 아침, 낮, 저녁 이렇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 네. 초기 교향곡 그 중에서 저녁을 공연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또 요즘 아주 또 핫한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독일의 미샤엘 잔덜링이 지휘를 맡게 되는 3월 달 이 콘서트에서는 또 그 하이든의 아주 네. 유명한 우리가 이것만 들으면 뭔가 퀴즈를 맞춰야 될 것 같은 네네.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이 트럼펫 협주곡이 이렇게 공연. 트럼펫 연주자들의 희망곡이죠. 그렇죠. 네. 이 곡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이라는 곡을 모른다 하더라도 네. 누구도 모를 수 없는 그 선율 네네. 한번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민콥스키 연주회에서도 하이든의 교향곡 59번 네. 불교향곡이 네. 연주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메테우스 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연되는 작품인데 이게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전달해 준 그런 음악 그런 신이다 보니까 네. 전부 불이라는 주제를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이든의 곡을 또 이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하이든의 심포니 102번 네. 런던의 그 흥행사였던 살로몬이 네. 의뢰했던 그런 곡 교향곡들 하이든의 원숙기 교향곡이라고 볼 수 네. 있는 이런 곡들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참 그 초기 곡부터 원숙기의 곡까지 그렇죠. 아주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라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생님 설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더 중요한 설명들 해주셨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2020년 서울시향 정기 연주 프로그램 중에서 하이든의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장 기대되는 파트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감 잡으셨죠? 예. 자, 서울시향 정말 이번 프로그램이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말을 저희가 서두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놀라운 밸런스. 그렇죠. 전통과 현대. 그리고 현대 중에서도 정말 현대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부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2010년대의 작품까지 두루두루 맞습니다. 프로그램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이번 프로그램 보시면서 어떤 작곡가는 어렴풋이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작곡가는 전혀 생소한 그런 네. 작곡가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섞여 있다는 걸 참 느끼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참 그 오래된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그 가치를 보여주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칫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검증된 곡들만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이후에 현대 음악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동시대의 생명력을 가지기 네. 위해서는 자칫 이게 박제화되거나 또는 박물관화돼버리고 쉬운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생기 있게 네. 어떻게 보면은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현대 오케스트라의 하나의 중요한 네.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이번 서울시향이 2020년 프로그램을 네. 통해 가지고 더욱 더 강력하게 네. 이렇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 같은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곡가들이나 연주자들이나 지휘자들이나 이런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정말 다양한 국가 출신이고 그렇죠. 제가 너무너무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나라들에서부터 그런 유수한 작곡가, 지휘자들이 서울시향이 무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향이 그런 주역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 전 세계 지휘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다음 시즌 또 뭐 몇 년 뒤 시즌에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네. 우리나라를 굉장히 주요한 어떤 음악 시장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또 최근에 서울시향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2020년 프로그램 역시 아주 그런 기대를 많이 이렇게 가지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네. 이 우리가 현대음악 합니다만 일단 현대음악 레퍼토리가 나오면
뭔가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쵸. 것이 더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대 음악이라는 것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현대 음악을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작곡하고 가르치고 계신 장금 선생님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요, 현대 음악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를 괴롭히는 음악이다. 들으면 불안하다. 그렇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낯설고. 그런데 선생님, 제가 되게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 혹시 레드벨벳 아세요? 예, 알죠. 예. 아주 팬, 아, 정말요? 삼촌 팬입니다. 그러시면 GOD나 혹시 핑클이나 이런 세대는 알고 계셔요? 그렇죠. 예. 네,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GOD나 핑클의 음악은 정말 그냥 저의 온몸으로 그냥 소화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레드벨벳은 실은 살짝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약간 내옷 입지 않은 그런 느낌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이런 곡을 들으면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음악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현대 음악도 아무리 낯설고 어렵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클릭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낯섦, 그거를 한번 자유라고 생각해 보시고 신선함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쉰베르크가 그 작품을 공연하고 나서 사람들의 너무나 많은 야유와 질타를 받았어요. 예. 왜 이런 현대 음악을 쓰냐? 그랬을 때 간딘스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의 불협화음은 내일의 협화음의 다름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점을 한번 생각하시고 좀 부담 없이 현대 음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음악이니까 현대, 우리 시대의 정신과 어떤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음악이겠군요. 우리가 현재 스스로는 그걸 조금 낯설어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100년 뒤에는 그게 또 우리 그럼요.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 이렇게, 아, 역시, 아, 쏙쏙 들어오는 그런 해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제 2020년에 서울시향회 프로그램에는 정말 다채로운 현대 음악들, 현대 음악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뭐 바르토크라든지 스트라빈스키 같은 그런 곡들뿐만 아니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동시대 작곡가들의 음악도 많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사실 이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정말 그 대표적으로 뭐 서울시향이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세계 음악계를 또 이끌어가고 있는 베를린 필하모닉, 우리가 제일 잘하는 오케스트라를 들자면 베를린 필하모닉의 2019년, 20년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아, 서울시향 프로그램도 전혀 손색이 없고, 또 우리만의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좀 리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같으면 정말 그 독일을 대표하는 또는 세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할수 있는데, 전체 정기 연주의 32번의 정기 연주의 가운데, 이 현대 음악 프로그램만 해도 제가 살펴보니까요, 10번 이상이 넘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현대 음악으로 채우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뭐 헝가리의 웨트베슈라든지 전자 음악의 아버지들인 크세나키스, 에드가 바레즈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키릴 베트렌코 새로운 지휘자는 체코의 작곡가였던 요세프 수크 같은 사람들 곡들을 하고, 그리고 뭐 이번에 서울시향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독일의 작곡가인 베른트 알로이스 짐머만 같은 이런 곡들도 역시 조망을 하고 있고, 또 루치아노 베리오 같은 사람들의 곡들을 뭐 베트렌코, 사이먼 레틀 뭐 이런 지휘자들이 두루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이 서울시향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5월 달 니콜라스 카터가 지휘하는 5월 정기 연주회에는 스트라빈스키의 곡과 더불어서 루토스왑스키, 폴란드의 아주 위대한 작곡가의 첼로 협주곡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또 루토스왑스키가 오스모벤스키의 해석으로 이렇게 연주될 예정이고요. 5월 29일에는 또뭐 스트라빈스키와 힌데미트, 그리고 또본 윌리엄스와 엘가 같은 그런 또 영국의 20세기를 관통하는 이런 작곡가들의 연주도 벤스케 지휘자의 이런 그 해석으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7월 달 연주회에는 마르쿠스 슈텐츠 지휘자가 역시 찐머만의 곡을 네. 이렇게 해석할 예정이고, 7월 달에 또 이 슈텐츠의 연주에 제가 아주 기대되는 곡이 네. 바로 헝가리의 현대 작곡가인 기웨르기 쿠르타크의 네. 스텔레라는 네. 작품, 기둥, 뭐 열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은 정말 그 1994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물론 이전에 피아노 곡으로 존재했던 곡을 클라우디오 아바도, 또 이분도 네. 굉장히 그 현대 음악을 사랑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베를린 필하모닉을 위해서 이걸 관현악으로 편곡해달라. 그래서 뭐 무려 4관 편성에 아. 엄청난 규모의 곡을 완성을 해서, 이게 90년대에 발표된 관현악 곡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 음악계에서는 또 스타와 같은 곡인데 네. 우리가 그걸 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아주 반가웠고요. 네. 그리고 벤스케 지휘자가 해석할 8월 달 연주회에 보면 자기의 고국의 작곡가인 라우타바라의 곡도 들어있고 네. 브레트 딘 같은 사람의 곡을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월 정기 연주회에서는 루치아노 베리오의 심포니아 등 아주 그 다채로운 현대음악의 명곡들이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동시대 음악을 함께 호흡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이 레파토리들 한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해주신 현대음악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으니 정말 직접 가서 듣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막 지금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저도 몰라도 막 듣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하루빨리 네.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기다릴지 막 이런 생각이 그쵸? 지금 막 들어요. 잠옷 기대가 큽니다. 네. Hello, I am the French pianist Roger Murahou. And the next season, I will perform for the very first time in Korea with Maestro Sylvain Cobralin and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네, 2020년 서울시향 연주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국내 연주자와 작곡가도 심심찮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이것도 아마 서울시향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을 이러한 무대에 배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정말 그 이번에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연주가들 이번에 네. 뭐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 네, 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씨 네.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까지 네. 아주 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다채롭게 협연자로 참여하고 있는 네. 것,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참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네. 이 작곡가들이 예. 우리나라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연주된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재 우리나라의 작곡가들, 현대음악 작곡가들은 우리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그 이전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였던 사이먼 레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현대음악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죠. 근데 자기 나라 영국에 이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뭔가 동시대의 작곡가들의 네. 작품을 계속 이렇게 신작으로 초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뭐 존 아담스라든지 토마스 아데스 같은 현재의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네. 것의 역할을 세계적인 악단들이 한다는 것에서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 서울시향이 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 훌륭한 작곡가와 연주자를 이렇게 무대에 세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음악가들이 수준이 세계적이어서 또 이 무대에 당연히 설 수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네. 참 제가 생소하게 여기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네. 이 정기 연주회 2월 이 오노 카즈시가 지휘하는 정기 연주회에서는 박영희 네. 작곡가의 고운님이라는 곡이 연주될 예정인데 네. 이분은 그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중견 작곡가시더군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는 역시 벤스케 지휘자가 지휘하는 연주회에서 신동훈 작곡가의 카프카의 꿈
이 한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초연이 될 그런 예정인데 이 신동훈 작곡가는 또 서울시향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있다고요? 네네. 진은숙 선생님의 작곡 마스터클래스 출신이라고 전해졌어요. 굉장히 젊은 작곡가입니다. 아, 정말 그 서울시향이 지금까지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 수확이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보면서 역시 이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 우리 음악 애호가들의 또는 시민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오케스트라로서의 어떤 책무를 네.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이 뿌듯하고 보기 네. 좋습니다. 네. 2020년도 프로그램에서 연주되는 우리 국내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연주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향의 온라인 콤비공 클래식 칼럼니스트 유정호 선생님과 함께 서울시향 2020년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앞서서 저희가 많은 레퍼토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주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연주자가 한 명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20년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 효과음 넣어주실 거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바로 트럼펫 기자 호칸 하르덴 베리엘입니다. 아, 대단한 연주자죠. 그렇죠. 정말 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트럼펫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참 이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분이 그 스웨덴 분이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이 이분을 발음할 때는 보니까 호칸 하르덴 베리엘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발음이 뭐라고 더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호칸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네. 친근하게 호칸이라고 아, 좋은데요? 얘기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기 쉽겠네요. 예, 정말 뭐 세계 최고의 트럼펫 주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네. 세계 최고의 악단과 지휘자는 이분하고 협연해야 최고를 다시 인정받는 네. 참 보기 드문 트럼펫 연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연주 실력이 워낙 뛰어나시겠지만 그렇죠. 이분이 정말 놀라운 점은 이분의 레퍼토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정말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일찍부터 서울시향과도 굉장히 많은 인연을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세 차례 이상 많은 연주회를 함께 하고 또 실내악 프로그램도 같이 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겐 이제 친숙한 음악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네. 자기를 위해 헌정된 작품들을 네, 네. 초연을 하면서 세계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계실 텐데 내년에는 또 특별히 네. 서울시향과 함께 1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펼쳐주실 거라고 네.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18년에는 이안 보스트리치 예, 테너였고요. 예. 그리고 올해 크리스티안 테칠로프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해의 음악가가 트럼페티스트다?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도약이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파격적인. 네, 이렇게 기대하지 못할 만한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현대 음악이라든지 이런 네. 동시대 음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에 최적화돼 있는 아, 네. 맞춤형 음악가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네. 네. 정말 그 트럼펫이라는 악기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네.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그, 네. 찬란한 악기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펫 악기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잘 아시다시피 트럼펫은 관악기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높은 소리를 내는 독주 악기를 쓰인 악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악기 개량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 배음밖에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왜 군대 기상나팔 소리 같은 그렇죠. 딱 그런 음들을 많이 냈었는데 이것이 이제 1800년대 초반에 악기 개량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정말 여러 멜로디들을 소화하기에 부족함이 예. 없는 그런 악기로 재탄생했죠. 그런데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참 재밌는 게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것이 항상 왕하고 결부되더라고요. 아, 가장 왕. 찬란하니까, 그렇죠? 네. 왕, 그리고 통치자, 예. 혹은 군대, 아니면 전쟁. 그래서 옛날의 기록을 보면 트럼페티스트들한테는 그렇게 제복을 입혔다는 얘기가 있고 아. 기타 다른 음악가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하르덴 베리에르 선생님한테도 네.
더 특별 대우를 해주게 되는 건가요? 아, 그분이 연주하시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미 마음은 저는 특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그 프로그램이 진짜 놀랍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네. 예, 우선, 미하엘 잔덜링이 지휘한 3월 연주회, 3월 네. 정기 연주회에서는 정말 그 트럼펫 협주곡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네.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을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연주될 곡이 굉장히 또 신선합니다. 네. 하인츠 칼 그루버. 아주 또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현대 작곡가죠. 네. 이 하인츠 칼 그루버가 호칸에게 헌정한 곡이 있는데 에어리얼이라는 곡. 네. 이 과거 뭐 베를린 필, 비엔나 필 등등에서 다 앞다투어 연주했던 적이 있고 호칸이 같이 협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수만 가지의 이런 그 나팔들을 네. 놓고 계속 그걸 이제 바꾸어 가면서 연주하는 아주 다채로운 협주곡을 호칸에게 직접 헌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연주될 곡은 그루버의 세 개의 트럼펫과 소규모 악단을 위한 세 개의 MOB 작품 네. 소품집. 이라는 곡인데 이게 원래는 뭐 이 현악 합주를 위한 곡이었다고 하는데 네. 호칸을 위해서 트럼펫 협연으로 네. 이렇게 편곡이 된 곡이라고 합니다. 이 그루버라는 작곡가는 좀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네. 작곡가로 알고 있는 프란츠 그루버의 네.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나요? 이렇게 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곡은 굉장히 재즈한 느낌이 또 물씬 나기도 하던데요. 예, 저도 그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 시대 20세기의 음악을 전부 이렇게 합쳐서 네. 들려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현대 음악이라는 범주가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의 틀을 뛰어넘어서 네. 동시대의 다른 장르의 음악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진짜 동시대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재즈라는 것은 트럼펫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그렇죠. 장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자꾸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현대음악은 자유다.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이 되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유정우 선생님과 함께 2020년 서울시향에서 연주되는 올해의 음악과 호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예. 마지막으로요.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연주회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두 가지 정도 저는 꼽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의 음악가 호칸이 협연을 할 네. 3월 달에 이 미하엘 잔덜링이 지휘를 하는 연주회. 여기서는 네. 뭐 이 하이든과 그루버의 트럼펫 협주곡들도 나오고 또 잔덜링이 후반부에는 브루크너 교향곡 3번을 연주합니다. 아, 이것도 주제가 트럼펫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또 바그너에게 헌정된 네. 이 그 브루크너 3번 교향곡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빼놓을 수 없는 게 12월 달에 네. 또 서울시향과 굉장히 많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띠에리 피셔가 네. 지휘할 베를리오즈의 아주 장대한 대곡이죠. 파우스트의 저주. 네. 이 곡이 연주될 예정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곡을 또 이렇게 훌륭한 성악가들과 함께 서울시향의 아주 박력 있는 네. 웅장한 연주로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참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12월인데? 참 너무 오래 남았네요. 그럼 저 장금 선생님은 또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공연이 또 있으실 텐데요. 네, 몇 개가 있어요. 저는요, 2월 29일 날 우리 타이완 출신의 텅쥐창 지휘자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특별히 이 지휘자에 저는 좀 많이 주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인 지휘자에 속하는 분인데 보통 그 지휘자님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권위랄까 혹은 아우라랄까 이런 것들이 보통 한 60대 지휘자. 그렇죠. 원숙한 지휘자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일단 이분의 외모를 보시면 지휘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말끔한 증권사 직원일 것 같은 너무나 깔끔한 이미지의 그런 지휘자인데 그 지휘하는 제가 동작을 봤는데 너무나 클리어하고 그리고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풋풋하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연주를 너무나 보고 싶고요. 네, 또 다른 거로는 브람스 비극적 서곡에 대해서 꼭 좀 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저도 선생님하고 좀 겹치는데 호칸의 연주들. 그렇죠. 프로그램 때문에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기대하시는 브람스, 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베를리오즈, 네. 전부 또 띠에리 피셔 지휘자가 지휘를 네. 하게 되어 있네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아무리 좋은 오디오 시스템에 잘 녹음된 훌륭한 음반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공연장에 와서 현장음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동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라는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현장에 와서 들으면은 이 공간을 울리는 큰 울림, 그건 절대 녹음으로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많은 현대음악들은 다채로운 악기의 음색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음반으로는 세세하게 다 잡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녹음으로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현장에 오면 다 들리게 되어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몇 배의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서울시향의 2020년 프로그램을 빨리 예매하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클래식 음악은 좋은 오케스트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청중이 또 좋은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서울시향이 발전해온 배경에는 수많은 이 음악 애호가들의 어떤 지원과 성원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제 서울시향은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서울시향의 연주회 공연장으로 오시는 것이 오케스트라를 더욱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서울시향의 온라인 콤미공에서 2020년 정기 프로그램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방송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너무 기대가 되죠. 정말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면서 네. 이렇게 장금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계속 뭐 무슨 연주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서 기대가 막 증폭되면서 예, 자꾸 2020년으로 빨리 가서 네. 빨리 공연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내년에 느끼게 될 이런 감동을 미리부터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네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향의 2020년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서 온라인 콤미공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선생님 모시고 서울시향 2020년도 정기공연 프로그램 프리뷰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